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꼭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 우리 또 만나자. 다음에 또 만나고.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열심히 이겨내고 응원합니다. 아, 저는 부경고등학교 3학년 황소영입니다. 이지은입니다. 그냥 중국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엄마 아빠도 허락해주시고 해서 갔어요. 뭐지, 중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 만나보게 되면서 거기서 수업 참여하고 학생들이 뭐 하는지 학교 둘러보면서 보고 되게 친절하셨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인상으로 중국인이 나왔던 것 같고 제 진로가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你好，我是张贤乐，我是超贤亮。 말이 잘 안 통하는 친구 사이여도 정을 짜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넓은 중국을 가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로 오고 가고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가서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니까 가정에 대한 문화도 좀 배운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중국어도 좀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 부산과 칭칭의 국제교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다녀오기 전과 다녀오고 난 후에 학생들의 그 태도는 매우 달랐고 단순히 가기 전에는 중국을 조금 더 안다, 충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다녀와서는 조금 더 미래를 향한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하고 실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인 교류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안녕. 나의 한국 친구, 나는 안나입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어서요. 哈喽， 釜山的小伙伴们，你们好，时间过得真快。3年前我去过釜山，非常荣幸能够在2017年和2018年两次来到釜山，在釜山和大家相遇，并且和大家一起度过了一段非常美好的时光。虽然我们从一开始并不熟悉，但是短短两三天的时间已经足够让我们从不熟悉变得有话聊。希望这次疫情能够早日结束，让我们能回釜山再看一看。 最后祝贺釜山和重庆建交10周年，希望这两座城市能够发展得越来越好。以后在某个地方再次相见，다시 만나 기는 길에 함께입니다. 사랑해. 한국의朋友们，虽已远隔千里，今年因为疫情的原因，我们不能面对面交流。我们非常期待疫情散开时，我们能够再次在重庆相聚，在釜山相聚。 愿中韩友谊长存，重庆欢迎你们。I'm Lu Jin, Deputy Director General of Chongqing Municipal Foreign Affairs. I'm in charge of Chongqing's international sister cities. I'm happy here to congratulate the 10th anniversary of sister city relationship between Chongqing and Busan. I would like to see more and more student exchange programs in the future. I want to see that in the future we work hand in hand to build our friendship, understandings, and build our mutual prosperities.
한국의 옛말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0년간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어려움은 이겨내고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로 상생 공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충칭시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우호협정 체결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양도시 간 깊은 우위와 공동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셰셰.